류마진 선수가 1세트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박수를 보내주죠. 쿠동 선수는 오늘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세트까지 보여준 에버리지를 보면 45점을 19이닝에 쳤어요. 이번 대회 가장 좋은 경기력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초구. 네, 5까지 이것도 또 코너에 너무 박혔죠. 초구를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게 늘어지면서 점점 늘어지면서 자, 지금 쿠드롬 선수는 없다라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얼굴 표정 재밌는 표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코너로 가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와, 오늘 뭐 쿠드롬 선수에게 우승운이 있습니다. 들어가 앉아 있는데 2세트에도 딱 저런 식으로 빠졌는데 네. 왼손 걸어치기 백크샷. 미안했어요. 많이 네. 미안했나 봐요. 빨리 들어갑니다. 쿠드롬 선수의 득점 이후의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 미안하다는 표정인데요. 인중이 좀 길어졌어요. 재밌는 표정이군요. 좀 강한 힘으로 짧게 만드는 공 득점. 자, 파이팅 좋습니다. 파워는 역시 유관 선수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내공의 속도를 올림으로 해서 옆돌리기를 짧게 만들어내는 공인데 기수도 아주 아슬아슬했는데 잘 뺐습니다. 분노의 옆돌리기 샷 같아요. 네, 기수가 뺀 게 아니라 빠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대회전으로 짧게 봤어요. 야, 이거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가 좀 보입니다. 힘을 내고 있는 비로 위마즈입니다. 오늘 이 경기가 바로 위마즈 선수의 PBA 100번째 경기예요. 네. 아, 통산 99전 66승을 거뒀던 지난 경기였었고요. 이 경기가 100번째 경기입니다. 옆돌리기. 마유까지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즐겁게 팀원들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선수들이 팀 할 때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다가 개인전에서 만나면 확실히 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을 거예요. 더군다나 구단주 앞에서. 뒤돌리기. 네. 깔끔합니다. 재계약이나 연봉 협상할 때 아마 이게 너무 무기력하게 져버리면 깎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야죠. 차이람 선수는 아무래도 위마즈 선수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위마즈 선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플러스 형태로 얇은 두께 노리나요? 아래쪽으로 그냥 바로 내리는군요. 조금 덜 내려갔어요. 4점에서 네. 5점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4세트 첫 공격에서 4득점을 기록한 위마즈입니다. 쿠드롬 선수는 옆돌리기로 갑니다. 파이브까지 성공.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억지스러운 공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가장 탁월한 선수예요. 빠르게 다시 한번 옆돌리기. 이번에 뭐 회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는데 넘어가는군요. 네.
앞돌리기 실수가 나오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3로 직접 받습니다. 더블 쿠션. 아, 이 더블 쿠션 위험했습니다. 맞았어요. 자,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샷들이 이마저 선수를 살려줄 수가 있어요. 살짝 움직임. 18이 뭐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정확했을 겁니다.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는 5-3. 아, 자세가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공격합니다. 공중 전달을 잘해줘서 포쿠션까지. 네, 좋습니다. 공중 전달이 자칫 조금 회전이 덜 되면 길어질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쳤을 때 딱 나올 수 있는 각도가 보였습니다. 잤네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 소득을 보여주고 있는 4세트 에디로 이마주입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모두 파이팅. 네. 모두, 아, 양쪽 모두 웰컴 직원들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망설이고 있는 이마주입니다. 이마저 선수가 1세트의 분위기를 빨리 찾아간다면 좋은 승부가 될 것 같군요. 아, 대회전인데 약간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왕투에서 최대한 깊숙이 돌려야 딱 짧게 나올 수 있는 가이거든요. 조금만 옆돌리기가 덜 들어가도 짧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벽히 걸어치기도 보이긴 하고 되돌리기도 보이긴 합니다. 걸어치기를 네, 걸어치기로 가는군요. 뱅크샷. 자, 적중됐습니다. 제기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반사를 썼던 디로이 마진 선수 결국에는 걸어치기 뱅크샷을 성공했습니다. 1세트에 뱅크샷 두 개 성공한 다음에 뱅크샷 성공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 3세트에 나오지 않았던 뱅크샷 4세트에 터집니다. 완 뱅크 넣어치기. 자, 분리만 정확하게 되면 자, 진행 뒤쪽 공간. 아, 이건 부릉이네요. 네. 들어갈 듯해 보였습니다만 빠져나가는 뱅크샷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공간이 있었군요. 잘 쳤습니다만 아깝습니다. 뒤돌리기. 앞돌리기 짧게 가는군요. 앞돌리기가 더 쉽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뒤돌리기를 했을 때 조금 지금보다도 강한 샷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좀 바꿨던 거죠. 뱅크샷을 보여주나요? 원뱅크 넣어치기로 안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스트로크를 했었던 쿠드롱 뱅크샷 실패. 이 원뱅크샷은 아깝네요. 두 공이 좀 모여 있는데 빨간 공 비껴치기로 할 것이냐. 자, 지금 3뱅크로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빨간 공을 밀어서 키스를 뺐고요. 갑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만 선수도 보통 잘 치는 선수가 아니에요. 저런 공을 가볍게 키스도 밀어서 빼놓고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게 수준 높은 공격을 보여주는 비루 이마즈 선수입니다. 옆 돌리기로. 이거 위험하군요. 딱 코너면 맞을 때가 딱 저거 하나였었는데. 코너 깊숙하게 꽂히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듯 해보였었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 안 들어가는군요. 빨간 공을 깊게 쳤는데 네. 네.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그런 선택지였어요. 대부분 이제 악공이 하얀 공을 먼저 치거나 하는데 상당히 더블 쿠션을 시도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뒤에 있는 노란 공을 먼저 공격했군요. 예. 구동 선수가 치는 걸 보면 저 방법이 더 쉽겠구나 절로 이렇게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그런 면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기가 막힌 샷인데 키스가 가로막네요. 이건 엄청난 충돌입니다. 이 충돌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 다섯 번째 이닝 이건 그야말로 접촉사고네요. 참 잘 쳤거든요. 그 안에서 투쓰리를 완전히 감아서 키스 빠졌고요. 네. 흰 공이 그 앞에서 딱 멈춰준군요. 직접 좋습니다. 드롱 선수는 오늘 뭐 스트로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카시우치 선수 그리고 최혜미 선수 선수들이 응원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끌어서 뒤돌리기. 뒤돌리기도 좋습니다.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프레드리크 드롱. 김예은 선수는 뭐 쿠동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제자잖아요. 네, 그렇죠. 참 독특하게도 김예은 선수를 참 아끼고 팀 리그 할 때 보면 참 좋아하거든요. 네. 투뱅크 걸어치기 걸렸어요. 살짝 퍼지면서 돌아서 퍼지면서 멋지게 성공할 뻔했습니다. 가는 과정도 정말 멋집니다. 네.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저 공을 정확하게 거죠. 맞추기는 참 어려운 예.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갖다 놓은 건데 자 내려가면서 이제 좀 빠져버렸습니다. 이거는 들어가도 정말 멋진 샷이었었고 안 들어가면 너무나 아쉬운 쿠드롱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밀어내나요? 그래도 마중 나와서 득점 네. 성공했습니다. 이만 선수 좋은 공격이 나왔네요. 2득점짜리 아예 키스가 많이 벗어나지 않고 내공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중 나와줍니다. 한 팀 소속의 두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란 공을 향해서 가운데로 빠져나가는군요. 자, 이 공 맞았으면 세트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게 가운데로 들어갈 줄 몰랐군요. 거의 노란 공에 맞출 수 있었던 각도였습니다만 빠져나갔습니다. 뒤돌리기 좋아요. 점수는 벌어져 있습니다만 왠지 또 쿠드롱 선수의 추격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옆
되돌리기 보다가 뒤돌리기로. 네, 뒤돌리기 이제 두꺼운 두께로 회전을 실어줍니다. 네. 성공. 이 드로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만약에 쿠드롱 선수가 우승하게 되면 이번 2차 투어의 우승자들은 프로통산 최다 우승자들의 우승이 계속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기록을 경신하면서 남녀가 같이 우승을 하는 거죠. 자, 갑니다. 자, 이 키스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키스가 나올 것 같은데 저렇게 가는 걱정은 안 하죠. 공이 교차하는 걸 이미 설계대로 간 거예요. 네. 보는 사람은 행운으로 빠진 게 아닙니다. 네, 네. 저런 식으로 빠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친 거죠.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합니다만 정작 본인은 다음 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쿠드롱 선수 타임아웃. 빨간 공을 옆돌리기 하면 쉬운데 내 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상단 회전을 줄 수밖에 없어서 약간 두께를 좀 두껍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키스의 염려가 있어서 하얀 공 쪽으로 키스가 안 나게 얇은 두께라면 하얀 공과 상단 그 장쿠시장 사이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옆돌리기. 자, 회전을 최대한 전달을 잘하면서 네, 아주 꼼꼼하네요. 네.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성공해야 하는군요. 그런 좀 걱정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 해소를 한 거죠.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워서 뒤쪽 공간이 있군요. 돌아서 네. 나갑니다. 회전이 좀 많이 실렸어요. 오늘은 뭐 편하게 보는 것 같군요. 네. 현재까지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좀 이제 비껴치기도 괜찮고 지금같이 이제 본인의 회전력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으면 이제 세워서 네. 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 이제 비껴치기를 많이 치죠. 점수가 많이 좁혀졌어요. 12-10. 횡단샷. 아, 이게 키스가 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거리면 쿠드롱 선수 5점은 한 칸이죠. 한 칸이죠. 네. 이 결승전 경기에 푹 빠져 계십니다. 워낙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껍게 처리하면서 천천히 가봅니다만 약간 모자라네요. 이상대 선수 김인권. 아, 김인권 선수가 결승전에서 유일하게 쿠드롱 선수를 괴롭히면서 4-3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결승전에서 4-3은 김인권 선수가 유일하군요. 야, 키스가 있었어요. 두께가 네. 도착하지만 급접해 가면서 옆쪽으로 약간 가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전승, 아, 역전승을 네. 원하고 있는 팬들입니다. 본인이 지금 원하는 두께가 잘 맞질 않습니다. 연속 키스. 심리적인 상태가 편안하지를 못해요. 예. 자, 이 더블 쿠션이 좀 아깝다라고 예, 구단주도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자, 지금 윗목 쪽. 뱅크샷. 길어요. 저런 공은 쿠드롱 선수도 어렵군요. 네. 지금은 첫 번째 쿠션과 내공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 공을 이제 스트로크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나오는 공이에요. 너무 부드럽게 굴려놓은 거죠. 조금만 강하게 쳐도 미끄러지면서 쿠션을 맞기 때문에 본인이 분리각을 본인이 본대로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빨간 공 처리하면서 자, 공을 향해서 회전 실렸죠. 방향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2점 남아 있습니다. 4세트 기로 1마즈. 수건으로 땀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마즈 선수의 샷이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한 세트를 빨리 따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약간 애매하게 쓰긴 했는데 자, 밀어치기로 갑니다. 자 회전 끝까지 살아있으면 자 라인 괜찮죠? 기가 막힌 샷을 보여주는군요. 오늘 밀어치기 경기.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약하게 맞으면서 노란 공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한계가 생겼습니다. 밀어서 스핀샷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포인트 4세트 위마즈 선수가 1점 남겨놨습니다. 아직 빨간 공을 맞추고 지나가서 감아치기 빠른한데요. 아. 달려왔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 바나나 킥으로 쏘는 샷은 구드렁이 완탑이죠. 네, 네. 구드렁 선수에게 배운 모양입니다. 구드렁 선수가 저런 공을 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얇게 처리. 자, 짧게 봅니다. 2점으로 4점 따라 붙습니다. 구드렁 선수 넉 점 남았어요. 4세트. 김아주 선수도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짧은가요? 짧게 빠져나갑니다. 이제 좀 예민한 각도였고 얇은 두께로 끌었어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죠.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자 빨간 공 더블 쿠션 갑니다. 좀 깊어 보여요. 더블 쿠션 조금 깊었어요. 네, 회전이 좀 많이 실렸네요. 1점이 참 어렵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하는 비로 이마즈. 자 이럴 땐 정말 강심장이 되어야 되겠군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마즈의 팬들입니다. 면으로 가리고 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뒤돌리기. 네, 회전 좋습니다. 네. 한점 한점 오다 보니까 정말 근접해 있군요. 14-12. 구드롱 선수가 4-0으로 결승전 승리한 경우는 20-21 시즌에 TS 샴푸 대회에서 카시토코 스타스 선수에게 4-0으로 승리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얀 공 비껴치기. 번호까지 잘 집어넣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13점. 아직 나머지 2점인데 2점짜리가 지금 네. 빨간 공 세워서 1점짜리도 보이긴 하는데요. 그 샷을 한번 보죠. 자, 마무리 백 샷이 됐습니다. 이게 플러스2가 아니고 5앤드 하프로 최대한 뽑아보는 샷인데 자, 뽑았어요. 뽑았어요. 아, 못 잘라요. 네. 자, 이게 맥시멈이 나올까 싶었는데
네, 역시 모자르네요. 들어갔으면 우승 확정. 최대한 한번 뽑아본 거예요. 네. 네. 오늘 뭐 웰컴은 웰컴 저축은행은 축제군요. 옆돌리기. 마무리 옆돌리기. 위마즘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가져갑니다. 세트를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고감도 샷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비로 위마즈 선수입니다. 접전이 있었고요. 그러나 옆돌리기 마무리 정확하게 만들어내면서 세트 수가 3대1로 추격하는 비로 위마즈입니다.